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무능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집값은 14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억제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최대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요새 들어 오죽하면 전두환 때가 더 나았다라는 기성세대분들의 농담 섞인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군부 시절 어른들은 투쟁하는 학생들이 다칠까봐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놈의 민주주의가 밥 먹어야 되느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똑같이 걱정을 담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놈의 개혁이 밥 먹여줍니까?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무능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집값은 14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억제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최대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집값 안정 취특기라도 마련해 놓기라도 한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웃겠습니까? 웃겠습니다. 도대체 국민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집값 안정시킬 뚜렷한 대책은 없고 대책을 내놔도 매번 국민을 속여서 그런지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신용대출은 6배, 마이너스 통장은 1만 5천 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정쟁 중인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와 같이 주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앞다투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꼭 총칼로 국민을 탄압해야만 폭력이 아닙니다. 국가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반복되는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이 받는 피해가 오히려 더 큰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들어 오죽하면 전두환 때가 더 나았다라는 기성세대분들의 농담 섞인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40여 년 전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오히려 더 나았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가 현 시점에 왜 회자가 되고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한 그들만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러한 것에 온몸을 던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고민해볼 일입니다. 군부 시절 어른들은 투쟁하는 학생들이 다칠까봐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놈의 민주주의가 밥 먹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들 중에 실제로는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본인의 배를 채워 권력을 누리고 잘 살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똑같이 걱정을 담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놈의 개혁이 밥 먹여줍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반증이라도 하듯이 개혁을 수단으로 본인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거짓 개혁을 수단으로 국가를 존먹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정권교체, 국민의당이 꼭 이뤄내겠습니다.